이영수 A, 비지펑어 사스랩의 이영수 A입니다. 아, 제가 이제 강 대표님을 만나게 된 거는 저희는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타겟팅해서 SaaS를 통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 일을 하는데, 이제 이 지역을 좀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연한 기회에 지인으로부터 이제 강 대표님을 소개를 받았고요. 강 대표님이 지금 충청도 지역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계세요. 국책 사업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혁신을 하고 변화를 할수 있는지, 그다음에 내부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진단을 하고 거기에 적합한 솔루션들을 추천을 해주고 하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담연에 있는 멤버들하고 많은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관심 갖고 말씀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강 대표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M 솔루션의 강수진입니다. 아, 저도 이영수 대표님 통해서 아담연을 알게 됐고요. 저는 청주 지역에서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 성장의 동반자라는 BSC라고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서포트 센터 이렇게 줄여서 이러한 그 슬로건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영역권은 저희가 충북권하고 충남 쪽에 이제 천안, 아산 이렇게 세종까지 이렇게 커버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립된 거는 10년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사업을 시작한 거는 작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년 7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저희가 한 70여 개사 고객이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이제 만나는 고객들은 큰 기업들은 아닙니다. 보통 매출이 100억, 연 매출 100억을 기준으로 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이 사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우리 회사의 설립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 컨설팅하는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법을 제안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하도록 성장을 지원한다라는 이런 미션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 가치 실현을 위한 넘버원 솔루션 기업이 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방법을 제안한다라는 건 저희가 이제 뒤에 말씀드리는 핵심 가치하고도 연계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방법을 제안을 하려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학습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도출을 한다라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담연 같은 이런 포럼 활동들도 많이 하면서 많은 지식과 네트워크를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객은 내 외부 고객을 바라보고 있고요. 성장 지원을 한다라는 건 조직 내 이제 팀워크와 외부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미션과 비전을 도달하겠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고객사 간에 이제 고객사로부터 저희는 이제 다양한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보유 역량들을 취득을 하고, 그 취득된 보유 역량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 데이터들을 축적을 하면 그 고객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고객사는 그를 통해서 기업 역량이 강화돼서 이제 지속 생존을 할수 있는, 지속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을 될 거고, 저희는 또 이러한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론을 채우다 보면 커스터마이즈된 어떤 컨설팅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자체도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서 고객사와 당사가 함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핵심 가치는 팀워크, 겸손, 학습. 요 부분들은 제가 이제 주간 단위로 저희 구성원들과 미팅을 하면서 항상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우선은
저희는 이제 겸손이라는 것들을 자기가 부족한 점을 인정을 하고 그 부족한 점을 인정을 통해서 그 채우기 위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이 학습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너지를 만드는 팀워크를 만들자 이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핵심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6명의 직원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학교의 이제 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하고도 업무 협약을 해서 다양한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 영역입니다. 사업 영역이 이제 한 5가지 영역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장 많이 저희가 수익 구조를 내고 있는 부분들은 시장조사와 마케팅 전략입니다. 시장조사 마케팅 전략이 저희 쪽에서 이제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이유는 이 시장조사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많이 이제 R&D 과제들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100억 정도 되는 기업들이 기술 기반으로 이제 중기청이나 산자부 쪽에 R&D 과제들을 많이 수행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장조사와 사업화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수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R&D 과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쪽에 수익 구조가 거의 한6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증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인증은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고객과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계되어져 있는 협업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쪽과 같이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통계 기반의 데이터 분석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술 연구 영역하고 리서치 요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사업 영역 중에 한 15%에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학술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도청이나 아니면 도청 산하에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쪽의 내용들 아니면, 충북 인자위 같은 인자위 쪽에서 이제 교육 수요 조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수요 조사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뭐 학회라든지 이런 쪽에 논문을 통해서 이제 결과들을 공유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KM 솔루션이 어떠한 비즈니스 플로우로 이루어지는가라고 되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주로 사업비를 획득하는 기관들은 테크노파크나 과학기술혁신원, 진원, 요런 이제 충청북도나 중소벤처기업부에 출연한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돈에. 그리고 중기벤처기업부, 진흥공단, 요러한 기관들이 사업 공고들을 냅니다. BR&D 사업하고 R&D 사업 공고들을 내는데 저희는 이제 기존의 가망 고객들을 통해서 고객 수요 조사를 사전에 진행을 하고요. 사전에 조사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공고와 맞는 내용들을 고객들한테 전달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들이 이제 사업 신청을 하게 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들을 신청을 할 때, 중소기업들이 이제 인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스스로 사업 신청을 하는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 신청을 할때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장조사나 아니면 시제품 제작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신청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들은 발표 평가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자부담은 한10% 정도, 총사업비의 10%나 아니면 사업비의 10% 이렇게 이제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협약을 하고 협약한 거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하게 됩니다. 결과 보고를 해서 합격을 할때 사업비가 지급이 되는데 결과 보고 자체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서면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일부는 이제 발표 평가를 통해서 결과 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기관을 상대로 하는 사업들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각 지역별로 주력 산업들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능형 IT 부품, 그리고 바이오 헬스 산업, 수송기계 부품 소재 산업. 이렇게 세 가지가 충북 지역의 주력 산업이고, 도나 이 충북 지역에 있는 그 정부 출연 기관들은 이와 같은 도의 주력 산업 위주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저희가 이제 그 고객들을 컨택을 할 때는 이 주력 산업과 맞는 KSIC 코드,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매칭이 되어져 있는 고객들을 주로 컨설팅 대상 고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몇개 업체의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앞에서 사업 영역을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업뿐만 아니라 평소에 이제 그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중소기업들이 보다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협업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연결하는 역할들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강기업이라는 회사는 특장차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고요. 오거크레인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이제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특장차가 저희가 이제 전신주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그러한 추세다 보니까 전신주를 대신 하는 그러한 오거크레인 대신하는 친환경, 환경 관련되어져 있는 청소차 개발을 했었는데 전기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량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마루온이라는 충방전 시스템을 하는 업체랑 연결을 해서 이러한 청소차 개발하는 전기차 구동 청소차 개발하는 것들을 같이 R&D를 할수 있게끔 만들었었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흡입을 하다 보니까 진공 기술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고객사 중에 이제 백스코라고 진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랑 협업을 해서 기술자문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좀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던 사례도 있고, 요 CGS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공을 하는 회사였고, 토마스 엔지니어링은 클린 케이블 모듈을 만드는 그러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클램핑 하는 그러한 부분, 가공품을 경기도 쪽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제 물류에 대한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거리다 보니까, 재고를 비치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인근 지역에 이제 가공 기술이 좀 우수한 기업과 매칭을 해서 가격도 좀 다운을 하고, 물류에 대한 부분들도 좀 부담을 줄이는 이러한 협업을 할수 있게끔 만들었었고요. 요 제이조이라는 회사는 이제 키오스크 하는 회사였습니다. 키오스크 하는 회사였고, 이 키오스크 하는 회사가 쿠팡의 이제 여성 직원들을 위해서 여성 위생용품을 넣는 그런 키오스크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국내 도내 지역에 이제 유기농 여성 위생용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콜라보를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했었고, 또 이쪽에 이제 키오스크를 만들다 보니까 송가라는 그 중국계 모터스 회사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충전과 관련되어져 있는 솔루션 개발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이제 충북대 산학연 안에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와 협업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제품을 개발을 해서 고객에 납품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사례. 그리고 여기 DY는 이제 세종에 있는 그 본드 회사인데 몇년 전에 이제 그 여성용 위생용품과 관련해서 VOC가 좀 되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슈로부터 좀더 해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VOC가 좀 저감되어져 있는 본드를 여성 위생용품에 좀 부착할 수 있는
이러한 협업을 할수 있게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꼭 사업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이제 비즈니스가 되는 모델들의 시너지를 낼수 있게끔 네트워크상에 있는 기업들 간의 협업을 만드는 이러한 툴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툴 속에서 제가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러한 기업들, 여기 이제 기업, 고객사의 이제 제품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다양한 이제 경영 정보들도 블로그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근에는 뭐, 290명, 300명 정도 매일 그 블로그를 방문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공유를 하는 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강 대표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 KM 솔루션 강순희 대표님이 충청도 지역에서 하고 계신 걸 보니까 저희가 그 IT 담쟁이였는데도 사실은 지금의 어떤 형태의 협업 모델이 될 걸로 당초 계획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여러 회사들 간에 사실은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걸 보완해 줄수 있는 그런 협업의 모델도 생기고 서로 알므로서 하여튼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들도 나고 또 그걸 제가 퍼실테이트 하다 보니까 서로 잘 알게 돼서 그런 아이디어도 주고 이랬는데 아마 그런 것에 또 다른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그 미션과 핵심 가치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좌우 비슷한 것 같아서. 예, 예. 보면, 다녀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자기, 그, 당사자는 기술을 되게 잘 아는데 그 기술을 혼자 고민하다 보면 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지연이 되는데 보면 주변에 잘 눈을 뜨고 보시면 조력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끼리는 그러한 어려움, 뭐 해결하고 싶은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터놓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드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걸 봐주는 사람이 이렇게 잘 뭔가 풀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 소스 역할을 해주면 시너지가 훨씬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경험상 보니까.